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BMW 고급 승용차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도난당할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할 줄 알았던 BMW 실종 도난 사건의 충격적인 반전이 숨겨 있습니다. 언제나 늘 그렇듯 범행 현장에는 단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범행 현장으로 가보시죠.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고급 외제차 도난 사건. 그런데 오늘 사건은 단순한 도난 사건만은 아닙니다. 첫 번째 단서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 바로 절도입니다. 어떤 절도 사건일지 바로 함께 살펴보시죠. 도둑이야! BMW 도난당한 50대. 지인과 횟집 주차장에 BMW를 세워놓습니다. 회먹으러 갔겠죠? 그렇죠. 돌아와서 보니 BMW 차량이 깜쪽같이 주차장에서 사라진 거예요. 지난 2017년 8월. 그래서 56세 A씨가 BMW 승용차가 도난당했다라고 신고를 했고 보험사는 A에게 도난보험금 등 명목으로 8,700여만 원을 지급한 사건인데요. 박성배 변호사님, 형사 출신이시잖아요. 네. 도난보험금이 8,700만 원이면은 상당히 꽤 크네요. 거의 저걸로 새 차 살 수 있겠는데, BMW? 상당히 높죠. 예. A씨가 지인 B씨와 함께 횟집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둔 상태로 주변 가게로 이동해서 맥주를 마셨습니다. 아, 회먹은 건 아니고? 예. 맥주를 마시고 돌아와 봤더니 차량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예. 내가 다른 데 주차해둔 것 아닐까? 혼란스럽기도 했을 텐데. 그렇죠. 다행히 이른바 자차,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난 보험금 8,700만 원을 취득하게 되는데 제가 추정컨대는 보험 가입 시에 이 차량 가입, 즉 보험 가입으로 8,700만 원을 미리 합의에 정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도 뭐 운전하고 박 변호사님도 운전하지만 우리가 그냥 자차 들었다고 실종되면 뭐 9천만 원 가까이 더 나오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미리 보험회사와 차량 가입을 정해두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 납입 금액도 올라가게 되죠. 대신에 실제 차량을 도난당하게 되면 수령하는 보험 금액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되죠.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러면 혹시 모를 도난에 대비해서 이 도난 보험금을 8,700만 원으로 합의를 잘 해놓은 그렇죠. 경우네요. 미리 대비를 잘 해뒀기 때문에 차량 도난 시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사건이 끝났다면 사파남의 대상 아니었겠죠. 여기서 두 번째 단서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비닐하우스. 생각지 못한 국면으로 이 사건 접어들게 되었는데 이 두 번째 단서 비닐하우스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함께 보시죠. 자, 체인지. 도난당한 BMW가 땅속에서 발견된 거예요. 4천만 원의 중고차로 이 BMW 차량을 매입했던 거예요. 5개월 뒤 한 비닐하우스에서 산소 절단기로 이 BMW 차량을 분해 절단했다. 그리고 폐기물을 공사장에 버리고 땅속에 묻어놨던 겁니다. 아니, 이 남성이 누구예요? 이 남성이 바로 A씨입니다. 예. 사실 이 BMW 차량은 도난된 것이 아닙니다. 이 A씨가 한 비닐하우스 농장에서 산소 절단기로 이 차량을 분해 해체한 다음에 그 파편물을 공사장에 버리거나 땅속에 묻어둡니다. 이런 식으로 이 BMW 차량을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둔 다음에 자작극이었어요? 그렇죠. 도난 신고를 하고 도난 보험금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BMW를 산소 절단기로 분해해서 절단해서 어디 묻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가능한 모양입니다.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예. 얼마나 많은 품이 들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도난 보험금을 반드시 타내겠다는 의지가 그만큼 강력했겠죠. 그러면 애초에 중고차를 4천만 원에 싸게 사서 이렇게 분해해서 도난당했다고 신고를 해서 8,700만 원을 받아내야겠다라는 범죄 생각을 갖고 아까 그 자차 보험도 높게 드러났던 건가요? 당연하죠. 미리 모든 범죄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가 궁금한데요.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째 단서입니다. 자, 기막힌 도난 사건의
새로운 인물입니다. 땡땡땡 친구라고 하는데 어떤 친구일지 함께 보실까요? 단서는 바로 교도소 친구라는 거예요. 일단 교도소 친구로부터 전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A씨 56세. 절도든 범행으로 오랜 교도 생활을 했었고 수용 중 알게 된 동료들과 보험 사기를 공모했고 단독 범행을 저질렀다. 1억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해 두었다라고도 하는데 박성호 변호사님. 네. 누구 친구인가 했더니 교도소 친구였어요? 전수해 준 사람이? 바로 A씨가 차량 해체 후 도난 보험금을 취득하는 수법을 교도소 수감 생활 중 교도소 친구로부터 배운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배웠는지 단독 범행으로는 범행 발각 우려가 크다는 사실도 인지하고 공범과 함께 공모해서 범행을 이어나가게 되는데 예. 횟집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해 뒀을 때 그 차는 이미 자신이 취득한 BMW 승용차가 아니었습니다. BMW 승용차는 이미 해체되고 없고요. 동일한 차량을 공범이 어디선가 빌려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사이에 A씨와 B씨가 맥주를 마시고 있는 사이에 또 다른 공범은 예비 열쇠를 이용해서 차량을 가지고 가버립니다. 어허. 그 사이에 A씨는 기존 자신의 BMW 승용차의 번호판을 빌려온 차량에 임시로 부착을 해둡니다. 그리고 공범이 이 차량을 가지고 간 뒤 이 임시 번호판만 제거해버리면 횟집 주차장에 주차됐던 차량이 어디에 있는지도 더 이상 발견하기 어렵게 되겠죠. 아니 그렇군요. 지금 좀 복잡해서 정리를 해보면 A씨가 지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고 지인과 함께 횟집 주차장에 주차를 했지만 그 차는 이미 지인 차가 아니었던 거네요. 그렇죠. 비슷한 다른 차를 갖고 온 거고 그렇죠. 지인의 차는 이미 절단돼서 딴 데 묻어졌었던 거군요. 예. 번호판 가리로 지인도 속이고 차량은 이미 해체된 상태였다라는 게 반전인데 자동차 보험을 들었던 그 지인도 까마득하게 몰랐던 건가요? 바로 동행했던 B씨 명의로 BMW 승용차를 매입하고 보험에 가입해뒀던 겁니다. 예. 그 이유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에서는 혹시 이 사건이 보험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당사자로부터 상세한 진술을 들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서 사고 전후의 행적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과거 유사한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는지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신 명의가 아니라 지인 B씨 명의로 보험 가입을 하게 되니 B씨는 이 사건이 보험 사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세하게 진실된 진술을 할 수가 있고 사고 전후 의심스러운 행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전에 유사한 사고 경력도 없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형사들이요. BMW로 이미 조각조각 잘라놨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은 보험도 들지도 않았고 자기 차도 아닌 거잖아요, 명의가. 그렇죠. 이런 사람도 어떻게 잡아냅니까? 자, 이 사건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예. A씨는 지난 2016년에 중고 체어맨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이번엔 체어맨. 같은 방식으로 분해해 해체 어딘가에 묻어둔 상태에서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취득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서 해체해서 묻어놓는 게 주요 범죄 특징이었군요. 그렇죠. 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다음 보험 사고로 과정해서 보험금을 취득하기도 하는 등 반복된 범죄를 저질러온 겁니다. 보험회사가 이 정도 되면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되고 예. 경찰은 재반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이 A씨의 범행을 특정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 A씨 사전에 치밀히 준비된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 수법도 차량을 해체해버릴 정도로 대담해서 형을 가볍게 하기 어렵다.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군요. 그렇죠. 반복된 범행에다 상당히 치밀한 수법에 범행 수법 자체가 상당히 대담하죠. 산소 절단기로 차량을 분해해 묻어버린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형은 상당히 무겁게 부과해야 하고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게 됐습니다. 예, 박성호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미스테리한 사건 시원하게 파헤쳐봤습니다. 저희들은 6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